멋있는 사찰 요리의 지견스님, 지유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잘 맞아가죠? 그러게요. 요거는 무슨 시리즈로 가게 되나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니까 네.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봄에는 우리 잎종류 나무를 먹는다면 네. 여름엔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먹. 가을에는 뿌리 채소를 먹어요. 뿌리 채소를. 그래서 네. 이제 그 뿌리에 가장 그래도 사찰 음식에서 선호하는 것은 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네. 꽃을 먹고 꽃 먹고 줄기를 먹고 줄기 먹고 잎을 먹고 잎 먹고 또 잎을 색다르게 해서 먹는 그 네 가지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은 우리 불교의 상징화잖아요. 그렇죠. 네. 왜 상징하죠?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면 아주 그냥 평이한 네. 그런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네. 네. 저도 가끔 연꽃을 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불교와 이렇게 인연이 있으니까 연꽃을 보면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누구나 아마 연꽃을 보고 그 향기에 향기를 맡아보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우스갯소리로 뭐 분홍, 노란, 네. 이렇게 뭐 흰꽃 이런 것 백년, 네, 년년년 업그레이드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이제 오늘도 요리를 하는 이게 백년이지만 네. 먹을 수 있는 흔히 식용은 100년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나머지 청년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보살펴서 먹지 않고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만.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고 네. 또 이제 하나 있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술은 어떤 네. 식으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독성이 있어요. 수술은 먹는 건 아니에요. 수술은 모래게 양이 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재료 소개 한번. 네, 이렇게 백년이 우리 이제 네. 얼마 전에 따갖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관리는 냉동을 시키면 돼요. 비닐에 꼭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냉동을 시켜놓다가 귀한 손님들 오셨을 때 네. 부쳐내기도 하고 네. 우리 또 뭐예요? 차도 100년으로만 해요. 그렇구나. 이제 드셔보시면 뭐랄까 맛이 그렇다고 뭐 엄청 어떤 뛰어난 맛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향을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볼래? 100년 있고요. 밀가루. 네. 밀가루.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 집간장이요. 집간장이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겨자에. 겨자와 배. 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집간장이니까 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찍어 먹어야 되는데 짜니까 맛을 좀 간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배가 없다. 사과도 괜찮아요. 사과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집에 뭐가 많아요. 즙. 그죠? 뭐 사과즙, 배즙, 또 뭐 있어요? 양파즙,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단 간장은 직간장이어야지 된다. 네. 시작해 볼까요, 스님? 그럴까요? 네. 자, 먼저 꽃잎을 네. 하나하나 뗄 거예요. 하나하나. 네. 그리고 네. 하나하나 이거 한 개씩. 네. 이제 씻어야죠. 할 때. 넣을 때는 씻지 않고 그냥 넣잖아요. 그냥 넣어요? 응. 이렇게. 네. 향기는 화면에 안 나간다는. 정말로 아쉬워요. 제가 할 때마다 생각하지만. 좀 과학이 발달하면 네. 향기도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오래 사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딴 지 얼마 안 돼서 수술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러면 원래 간장을 해서 이렇게 두르는데 수술을 가운데 놓으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대신 한번 헹구세요. 카메라. 헹궈요? 한 번은 그래도 헹궈야지, 네, 위생상. 그렇구나, 위생상. 네, 헹궈서 너무 예뻐요. 쫙 펴낼 거예요. 자, 그다음. 네, 한번 이것도 헹궈볼까요? 당연히 씻어야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그동안 밀가루를 갤게요. 밀가루는 한 그러니까 되게 연해야 돼요. 맨날 이야기하는 스킨과 로션 사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스킨에 가깝게.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하나 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으로 소금을 넣어야 되겠죠? 소금 간 되게 물론 간장을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첫 간이 안 되면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간을, 기본 간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겁거나 짠 것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쳐서 놔두시면 돼요. 소금이 녹도록 하고, 만약에 소금이 너무 굵어서 안 녹을 것 같으면 물에다가 소금을 탄 다음에 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을 또 많이 하면 안 돼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네. 하고 기름기를 좀 덜으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보통 전을 하면 구워진 것처럼 노릇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노릇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꽃잎파리가 색깔이 안 돼요. 그렇죠. 아유,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다시 덜어놓고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덜어놓고 그리고 자, 불도 최대한 연하게 사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먹어요? 네. 그래서 밀가루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연한 불에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적시듯이 오. 코팅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팅을. 네. 이거 일리 오세요. 얘 좀 들어주세요. 네. 아니 얘를? 흐를까봐. 아 얘를. 네. 네. 이렇게. 그래도 지지직하죠? 네. 지금 불을 끈 상태예요. 지금 불을 껐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만 또 그래놓고 다시 불을 켜서 불을 이 상태로 하면 큰일 나니까 또 줄이세요. 네.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 약하니면 다 탈 수도 있겠네요. 네, 금방 타요. 이렇게 코팅을 입힌다 생각하면 돼요. 네, 요거를 배를 갈까요? 갈아주세요. 네. 저는 그거 붙이는 거 한번 시킬까봐. 혹시라도 한번 시켜줄게요. 아니 또 해가지고 또 태울까봐. 어머 그래도 해봐야지. 알겠어요. 이렇게 잘 펴서 네. 살짝만 이렇게 해냅니다. 자, 이렇게 이건 붙인 거. 표 안 나죠? 안 나요. 전혀 표시도 그죠? 안 나요.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 표시가 안 나요. 아, 향기가 정말. 아, 벌써 먹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네,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혼자만 먹으니까 기다리세요. 어차피 저밖에 안 먹어요. 근데 아우, 갑자기 막 또 식욕이 또 막 땡기는 게 아, 역시 냄새는. 네. 옛날에 그 스님들 공부하시던 스님들 이야기 있잖아요. 네. 연밭을 지나다가 향기를 맡고 아 이러고서는 그 연밭의 옆에 있었더니 신이 나타나가지고 연 향기를 도둑질했다고 그거조차도 도둑이라고 주인의 허락 없이 네, 주인의 허락 없이 향을 맡아서 네. 네 간장을 만들어 볼까요? 간장이요? 네, 네. 간장은 아까 배즙 다른 거에 여기 있습니다. 네. 하고 네. 간장 간장 두 숟가락 두 스푼이지만 우리 집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네. 두 스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진 않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내 입에 맞추세요. 그렇게 해서 좀 벌짝에 네. 네. 맛있다. 자, 그다음에 네. 겨자예요. 겨자도 좋아하면 많이 섞고 네. 싫어하면 조금만 네. 섞으세요. 연꽃은 네. 꽃잎과 꽃잎 사이에 오잖아요. 등 붙일 때도 우리 그래서 사이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오는 거예요. 사이에. 그래서 작은 것도 사이. 이렇게 됩니다. 와, 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일 예뻐.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만 찍을게요. 끝털이 조금만 찍어서 조금만 찍고 아까의 장맛도 되게 중요하다. 얘나 쓰려고 심사 보고 있는 사람인데 튀김처럼 튀김 맛도 약간 나고요. 장을 조금 치니까
향이 살아나요. 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맛도 맛이겠지만 어쨌든 이번은 이 멋하고 향기하고 이거를 맛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더 훨씬 더 우월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너무 예쁜 연꽃잎 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한 가지 있죠? 뭐죠, 스님?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